또 감정이 올라오네. 하여튼 이게 방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좀 다시 NFT로 해서 이제 강의를 넘어오겠습니다. NFT 중에 최고 저기 무형 자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음원에 대한 자산이죠. 또 잠깐 좀 올리는 건 괜찮겠지? 자, 음원에 대한 자산, 작곡에 대한 아무도 안 했잖아. 작곡에 대한 자산. 자. 작곡한 그 악보가 있어요. 자, 이게 뭐 유형 자산으로 가치성은 없어요. 그냥 그 무형 자산이죠. 그렇죠. 그럼 그 악보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치면 어떻게 해요? 멜로디가 나오죠. 이게 뭔가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알는 게 이걸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에 대한 권리. 그럼 현재 있는 무형 자산 중에 디지털화가 바로 될수 있는 자산이 음원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디지털 자산 중에 우리가 MP3 파일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뭐 이제 다른 형식으로 많이 비즈니스 하는데, 자, 음악을 듣는데 MP3를 다운을 받고 거기 어느 음원 사이트 가서 회비를 내고 음원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 n분의 1만큼인 얼마를 원작자인 작곡가한테 가겠죠. 너무 당연하죠. 네, 이게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CD나 CD도 이게 어떻게 좀 CD가 어떻게 뭐 예전에 CD가 저기 어떻게 뭐 무형 자산과 이게 저기 뭐냐 디지털과 저기 기존 아날로그의 중간적인 개념이 CD예요. 여기 CD가 아닌가? CD예요. 자, 여기서 음악이 틀는데 이런 카페 같은 데 음악을 이런 걸 틀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음원을 튼 거에 대해서 일정한 수익을 정산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불을 해야 돼. 이 카페에서. 이 음악 그냥 공짜로 틀은 거 아니에요. 자, 이 음악을 틀 때마다 저작권이 없나? 하여튼 그래요. 자, 이게 뭐냐?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이 이제 디지털로 해서. 자, 이게 NFT라는 게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참 쉬워요. 그냥 무형 자산. 대표적인 게 음원. 자, 음원 같은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 많이 들었죠. 카세트 테이프나 뭐 LP? LP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디지털화 되지 않은 아날로그화된 자산이죠.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아날로그 유형 자산이 아니라 아날로그 유형 자산으로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카세트 자체의 그 형체가 있잖아, 카세트가. 카세트 자체의 그게 저기 가치가 먹여져 있고, 그 뭐냐. 옛날 LP죠. LP 자체에 그 자산, 저기, 그 자산이 같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 자산이 가치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날로그화된 무형 자산이라 이거, 그거를. 정확한 용어를 쓰면. 근데 아날로그화된 무형 자산에서 바로 디지털 무형 자산으로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음원이에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멜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기, 음원을 듣죠? 어느, 지금 멜론이 그, 회비를 내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회비를 내면, 저기, 그, 무한대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요즘은 이제 저기, 인터넷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이게 디지털, 저기, 거의 아날로그
무형 자산이 어떻게요? 디지털화된 무형 자산이야. 이제 이게 정보통신까지 같이 만나면서 이게 이제 폭발을 해요. 이제 인터넷과 만나면서. 이제 지금 그 시대가 지금 꿈틀꿈틀 거려 있어요. 그쪽 산업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NFT라는 걸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아, 이거 모르고 접근했다가 나중에 이거 된통 당해요. 이게 분명히 이거 사기꾼들이 또 저기 그 무형 자산들 이거 뻥튀기 시켜서 이게 비싸게 가격 올려놓고 똥값을 갖다가 이제 금 옆에다가 이제 금색 칠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게 금값에 팔아먹고 이제 저기 여러분들한테 그거 딱 떠는 게 뻔해.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애들 다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작전 세력 애들이 장난치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NFT에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한번 이게 개념을 담는 한번 강의를 먼저 했습니다.